현재 전 세계는 서로 다른 민족, 종교, 문화 간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학교에서도 국경을 초월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매년 빠른 속도로 다문화 가정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교사들의 다문화 교육 관련 경험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사들 또한 글로벌 역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외 활동에 대한 관심 또한 높지만 교육 분야에 특화된 해외 활동 기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는 다문화 가정 대상 국가 교육 글로벌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대상 국가 교육 글로벌화 지원 사업은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다문화 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사 교류를 통해 대상국 및 한국의 교원과 교육 현장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과 대상국 정부 및 교육기관들과의 국제교육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위한 국제이해교육을 확산하고 일반 학생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타적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다문화 가정 학생의 소외감, 박탈감 등을 해소하여 잠재적 미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형 글로벌 교육 공적개발 원조 모델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대상 국가 교육 글로벌화 지원 사업은 지난 2012년과 2013년도 사이 5개국의 89개 교에 한국 교사 140명을 파견하였으며 총 3개국으로부터 132명의 교사를 초청하여 약 70개 교에 배치하였습니다. 교류 인원수 및 교류급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대상 국가 교육 글로벌화 지원 사업의 참가 교사들은 파견과 초청 전 현지 교육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국가의 상황, 주요 교육적 의제, 그리고 역량이 고려된 사전 연수와 현지 연수를 거쳐 현지 및 국내 학교에 배치됩니다. 현지 학교에서 파견 교사는 문화 수업 및 전공 교과 수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초청 교사는 국내 학교에서 정규 수업과 방과 후 수업, 다문화 수업 등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현지 협력 교사와 사업 시행 기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국제 이해 교육에 대한 개인 심화 학습, 공동 수업안 발굴 등 참가 교사 개인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교사들은 교육 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 간 국경을 넘어선 다양한 교감을 형성하며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교육 역량을 강화시켜 잠재적 미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을 통한 대상국 교육 역량을 강화시켜줍니다. 제가 배정받은 학교가 필리핀에서도 시골인 학교였어요. 한 50명의 선생님들과 같이 지냈었는데 다른 외국 사람들과 같이 수업도 같이 해보면서 아 나도 글로벌하게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마인드가 가치 있는 일들을 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막상 몽골을 가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 어떤 문화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던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한 몽골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곳이지만은 교육적인 면에서 배울 점도 있어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여론에서 다문화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지만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런 지냈던 시간들이 분명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학생들을 만났을 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민간 문화 사절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현지에 가서 현지 선생님들과 현지인들과 함께 삽니다. 함께 생활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현장과 맞닿아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꼭 공존할 수 있는 걸 배움을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아시아권의 한국의 소위 말하는 리더십 좋은 이미지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존에 그 다문화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던 그런 교육보다는 이제는 전체 학생들이 그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이 그 다문화 교육을 안 시켜도 이 교사를 통해서
바로 가장 그 보람 있는 외교 활동인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세계 글로벌 영재를 키우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회는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가서 자신의 기가 열정을 한번 마음껏 펼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참여가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킵니다.